하루가 저물어가는 여자교도소. 어떠한 이유로 복역 중인 소녀는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었죠. 6개월 전, 밝고 긍정적인 윤영이는 청각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맛있어? 자. 어려운 가정 형편에 학교도 중퇴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무원의 꿈을 키웠는데요. 엄마가 언니 학교 다시 안 가는 거 진짜 아직 몰라? 자, 우리 선물이야. 다음 시험 때 꼭 합격해서 공무원 되기다. 수석으로 꼭꼭 씹어먹어버려. 할 수 있다? 화이팅! 언니, 언니! 엿 먹을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뒤를 누리는 낯익은 그림자. 엄마의 회사 동료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였죠. 저항 끝에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며 피해 사실마저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우발적이라고 하기에는 사체 훼손 상태가 많이 심각하다. 안 죽을 만큼만 때리지. 죽은 금마가 살아있었어야 대질신문이라도 하고 진실을 밝힐 텐데. 지금까지 살인을 정당방위로 인정한 판례가 없어요. 그리고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먼저 성폭행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는 사이고 또 어머니 문제로 연락도 자주 주고받았던 관계라 현장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엄마가 안 다쳤으니까 상관없어요. 무엇보다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가장 두려웠죠. 신상을 공개하고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절 쳐다보고 알아보는 게 무서워요. 안 할래요. 사건 번호 2017 고하 174 살인 피고 정윤영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징역 5년. 소녀에게 5년이란 시간은 다른 이에 비해 길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가정 형편과 몸이 성취하는 어머니가 눈에 밟혔기 때문이죠. 살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여자 교도소. 이제 2037이란 수감번호가 이름이 되었습니다. 신고해야지. 제 이름은... 집 내려놓고 앉아 쉬어. 아이씨, 건드리지 말랬지! 방에 배정받자마자 곤혹을 치렀는데요. 아, 슈라야! 아유, 진짜! 어머, 얼굴에 피 나는데? 어머, 어떡해. 침 때문에 더 덧나겠다. 다행히 다른 수감자들의 호의에 첫날 밤을 무사히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노역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서 일하래? 해서 저 개또라이 언니는 정비소에서 일하고 우리 형님하고 나는 목공사에서 일해. 근데 형님 진짜 대단해. 형님은 사형수라 노력을 안 해도 되는데 자세히 어머 씨발 내 미치겠다. 돈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예요? 어? 위험하지만 작업비를 가장 많이 준다는 정비소. 엄마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인데요. 하나, 둘, 셋, 넷. 저기 뭐야? 돈은 언제 주시나요? 여기가 사회야? 따박따박 임금 갖다 바치게? 어디? 처음 와서 그럽니다. 그리고 작업비 나오는 거 맞지 않습니까? 끼리끼리들 챙기는구나. 진짜.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동료들도 적응 못하는 윤영을 다그치기보단 다독여주었죠. 혼자 끌어앉지 말고 편지를 쓰든 기도를 하든 뭐라도 뱉어내야 살 수가 있다. 윤영은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해주셔. 씩씩한 모습으로 엄마를 위로하는 속 깊은 딸이었죠. 엄마, 힘들게 여기까지 왜 왔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엄마 구화 공부 많이 했구나. 10보 아침 점검. 그런데 며칠 뒤 고열에 몸을 가누지 못했는데요. 알고 있었나? 무슨 말씀이신지. 임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남자의 아이였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참지 말고 신청해서 먹어. 그날 이후 엄마의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아픔을 드릴 수는 없었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면회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고 싶은 동기들. 차라리 언론이나 각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보는 거 어떠노? 어려서부터 살인도 하고 애도 가진 여자라고 다 알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임신한 사실까지 알게 되시면 몸도 안 좋은 우리 엄마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 교도소에선 강도 낮은 일로 배려해 주었습니다. 딱 1년만 엄마도 참아주면 안 될까? 열심히 해서 모범수 되면 공부도 시켜준대. 대걱정 말아요. 이로 인해 에너지가 생기고 재심의 홀로나가 소신을 밝혔는데요. 저 사람 죽인 거 맞아요. 성폭행 당한 것도 맞아요. 판사님께서 5년을 살라면 살고 10년을 살라면 살게요. 근데요, 저 여기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지고 말았죠. 뒤늦게 소식을 듣게 된 엄마. 어린 나이에 가혹한 무게를 견디는 딸이 안쓰럽고 미안했습니다. 다음 생인 꼭 15살은 15살답게 그렇게 살아줘. 과연 윤영은 깨어날 수 있을까요? 엄마가... 그리고 아이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는 6월 개봉 예정인 2037은 휴먼 드라마 장르의 영화인데요. 하루아침에 교도소에 가게 된 소녀가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마치 7번방의 선물을 보는 듯한 느낌이죠. 무겁지만 때로는 유쾌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지루하지 않았고요. 특히 베테랑 배우들의 열연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영화들이 판치는 요즘 훈훈하고 감동적인 영화는 어떠실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